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6월 24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50% 상승, 나스닥 0.74% 상승, 반도체 지수도 0.22% 상승, 독일은 2.13% 상승했습니다. 자, 전일 상당히 장중에 우리나라 장중에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나바로가 It's over 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협상 끝났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서 미국 선물이 1% 넘게 갑자기 급락하는 상황에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급락했었습니다만 커들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소리? 미중 간의 무역협상 잘 진행 중이야 이렇게 다시 뉴스 나오고 난 다음에 그대로 끌어당겼거든요. 그래서 참 뉴스 하나에 그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냐 이런 생각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반대 급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에 큰 마찰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했으니까 미국 시장 안도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특히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종목들 사상 최고치 갱신하면서 신고가 다시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뭐 시장이 상승했던 이유를 뉴스에서는요. 유럽에서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상당히 개선된 47.5로 발표됐고요. 미국도 PMI 합성이란 것은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이렇게 두 개 합한 것을 합성 PMI라 하는데요. 상당히 높은 폭으로 49.6으로 발표됐습니다. 전월에 39.8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해진 모습이고요. 서비스 PMI도 46.7로 전월 37.5에 비해서 경제 재개 다시 하고 하면서 경기가 좀 살아나는 듯한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이 시장에서는 안도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증가도 16.6%로 예상치 2.7%보다 훨씬 급증한 모습이다.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 양호하게 흐름 가져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부양책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금 감면 그리고 현금 지급을 더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미국과 그리고 독일, 남미 이런 지역에서 코로나 다시 한 번 더 확산 기조에 있는데요. 전 세계 정부는 물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확산된다 하더라도 경제 봉쇄 조치 이런 거 강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 말이 되어야 겨우 코로나에 대한 부분 백신이 완료될 듯 말 듯 이런 추세가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감기처럼 좀 달고 가는 질병으로 갈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크게 급변동 없습니다. 1208원입니다. 1200원과 122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도 양호합니다. 중국도 홍콩 국가보안법 이슈 때문에 푹 빠졌던 부분 그대로 다 끌어당겼고요. 모든 이평선 밑에 다 위치한 상황이니까 전 세계 시장이 대체적으로 보면 다우존스가 약간 약세인데요. 한 번만 치고 간다면 모든 이평선 이제 밑에 다 두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요. S&P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상승 추세 전환 다 됐습니다. 독일도 보시면 모든 이평선 밑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던 그런 다시 한 번 더 경제 상황 안 좋아지는 부분 때문에 우려하는 상황보다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부위가 그렇죠. 갑자기 그 소식 나오면서 급락했다가 그대로 끌어당겼거든요. 물론 우리는 종가 부위에 조금 쳐졌습니다만 양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양호하다 할 수 있어요. 자,
한 5일째, 4, 5일째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코스피. 그에 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면서 앞전 고점까지, 인근까지 온 코스닥.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만 더 뒷받침돼 주면 강하게 랠리 한번 할수 있는데, 미국 상황에 눈치를 좀 많이 보는 데다구요. 미국이 한번 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오늘 정도 한번 기관의 외국인이 쌍끌이 들어와서 우리도 나스닥처럼 뭐 완전 신고가는 아닙니다만 그죠? 단기 고점 돌파하는 그런 상황도 좀 연출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0.3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0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 선물 보시면 미국 선물 약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우존스 0.19% 하락 진행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16% 하락 진행 중입니다. 자, 일단 나스닥의 일봉인데요. 자, 신고가 랠리 이후에 양호한 모습으로 나스닥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굴등주 위주인 다우는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 내지는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나스닥에 비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우려들이 아무래도 많은 다우존스는 조금 시원찮긴 합니다만 한번 정도 치고 올라온다면 크게 무리 없는 상황 갈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금선물인데요. 금선물, 박스권 상단까지 왔습니다. 박스권 상단까지 왔고요. 신고가 갈 것인지 한번 챙겨보면 되겠고, 여기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일은 40달러 인근이니까 폭락했던 그 시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크게 무리 없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전일 상당히 강세 보였던 종목 중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어저께 코로나 사람에게 임상실험 7월 16일부터 하겠다라는 소식, 그리고 램시마가 영국에서 임상실험 중인데 상당히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 소식들 때문에 셀트리온 삼형제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에 32만 9천 건까지 갔다 조금 밀린 상황인데요. 다 던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조금 처질 때 차익 실현 조금씩 해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워낙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어저께 한 10%까지도 갔었거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저는 조금 주춤할 때 조금 차익 실현 해 나가는 것이 잘하는 부분이다. 야, 던졌는데 올라가면 어떡해?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대기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던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깨에서 적당히 차익 실현해 나가시는 게 훨씬 좋은 상황이다. 휴젤. 와, 상한가 배팅 나오네요. 자, LG와 아까 같은 2차 전지 종목들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다시 한번더 치고 가고 있는 언택트 관련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게임주 NC소프트 초강세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온라인 결제 관련 NH 한국사이버 결제와 같은 종목군들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춤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심권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도전 비존도 초반에 주춤하다 그대로 끌어당기거든요. 자, 다나와 같은 종목도 예전에 추천도 안 했습니다만 조정을 먼저 받았고 다시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자, 장 시작합니다.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50분 가까이 되었는데 점 하나가 안 보이네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고 마는, 뭐 그런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 좀 하나 찍기 그리 힘듭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할까요? 어저께 셀트리온 100% 가지고 있는 분이 90%를 차익 실현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중공업 사라고는 했는데 그거 팔은 거 90%를 질러버렸습니다. 종가에 일단 올라갑니다. 물론 우리 포트폴리오로 구축하고 있는 종목인데 삼성중공업하고 슈프림하고 손실 좀 있어요. GS 리테일. 자, 그분은 셀트리온에서 끝내주게 먹고 이거 삼성중공업 반등하면 이거 또 먹는 거거든. 야. 삼성전자는 여전히 그냥 가둬놓고 시원찮습니다. 자, 2차 전지는 LG화학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SDI 쪽으로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슈프리마, 삼성중공업, 슈프리마 17% 먹었던 종목이고, 삼성중공업 30% 가까이 먹었던 종목인데, 조금 빠지니까 싸늘하네요. 자, 코스피 0.75% 상승, 코스닥 0.92% 상승. 시장 하락 방향보다는 상승할 수 있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왔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라. 다시 돌아와 주라.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싫어도
자, 전일. 건설, 조선, 조정 받았는데요. 반등 시도 일단 나옵니다. 조선주가 좀 시원찮아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오늘 양호하고요. 자동차도 양호하고. 조선 건설 반등 시도는 넣었는데 뭐좀 시원찮네요. 그죠? 그리고 게임 한번더 치고 가는 모습. 자, 음식료 양호하거든요. 음식료가 양호해요. 그렇다면 GS 리테일 한번 갈수 있거든요. GS 리테일 뭐 그만. 자, 2차전지 다시 한번 더 랠리하는 모습이고요. 수소차 전일 상당히 강했는데 한번 더 치고 가는 모습이고, 애국 관련 테마 오늘 또 강세 보이네요. 게임주 한번 더 가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양호입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여기에요, 여기. 와. 남북 경협 날라갑니다. 자, 남북 경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에서 그죠? 군사 행동에 대한 부분 언급 안 했다 이런 소식이 남북 경협에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이때까지 잘 사고팔고 잘 사고팔고 해왔습니다. 본인의 스타일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흔들림 참고 쭉 들고 가느냐 아니면 적당히 끊으면서 챙겨 먹고 다시 내려오면 좀 사고 팔고 하면서 가느냐 그 차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셀트리온이 이렇게 잘 가서 그렇지. 이렇게 잘 가서 그렇지. 예전에 안갈 때, 올라왔을 때, 이렇게 무너질 때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박살 났었거든요, 이런데. 그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상황만 가지고 생각할 부분 아니다 생각합니다. 주식은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죠?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 최근에 아쉬워하는 분들 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죠? 카카오나 이런 부분들, 네이버나 이런 부분들, 와, 끝내주고 가는 거, 이렇게 뭐, 손못댄 사람도 많거든요. 주식을 잘하면 잘할수록 손못 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끝내주고 올라가면 좀 조정받아야 사 들어가는데, 우리는 뭐 여기서 들어가서 좀 먹고 나왔습니다만, 손을 못 대요. 그죠? LG와 아까 같은 종목도 보면, 쫙 올라가는데 어디서 손을 대겠습니까? 손을 댄다는 게, 오히려 이런 고점부에 손 댄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지나간 거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본인한테 꼭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삼성중공업. 뭐, 여기 사서, 여기서 한30% 가까이 먹었으면 됐죠? 다시 들어가가지고 3% 먹고 또 들어간 게좀 처졌어요. 3%는 일부 챙긴 거였고. 좀 시원찮네요. 여러분들 잘하는 중장기 한번 해볼까요? 중장기? 그죠? 중장기 하면서 조금 물리면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죠? 참. 그런데 됐습니다. 와, 셀트리온 강해. 어저께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던지지 말라고 조금 챙기면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이 안 챙겼으면 다 먹는 거 아니야? 내려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리고 다시 더 올라가는 거 남은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 탑이처럼 다시 올라탄다는 인원도 있잖아.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세아티가 상당히 강세 보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제 처지게 되면 조금 모양이 안 좋아지는데, 아, 참. 슈프리마. 빨리 올라타야 돼요, 위로. 핸드폰 부품 쪽 한 번은 들어올 겁니다. 자, GS 리테일. 초장부터 맥쿼리, 어제도 맥쿼리 들어왔거든요. 요 껑이 이야기 잘 안 해줬는데, 여기 보면 호가에 딱 보면 맥쿼리 어제도 보였거든. 얘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 아, 어저께 샀던 외국 애들 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슈프리마에는 이놈 쉐이 할때 노무라 노무라 쉐이들 오늘 안 들어오는데 노무라 쉐이들이 자꾸 팔았거든. 그런 주체별로 어디가 주포인지 만약에 파악이 되면 그런 거 판단해 보면 좋아요. 삼성중공업 여기 아무것도 안 보여.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돼가는 건지 여기 팔았다고 넣었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일단 다 믿을 것도 못 돼요. 사실 삼성 SDI 사라고 일단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왜 LG화학이 워낙 끝내주기 가기 때문에 나도 가자 이러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LG화학 또 올라갑니다. 와 참 끝내주네. 자, 물론 세계 1위는 LG화학인데 삼성 SDI도 넘버 3 안에 들어갑니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그죠? 삼성 SDI 공장에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쭉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진짜 안 가죠. 안 보내줍니다. 잘 맨 마지막에 올릴 거라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에 언제 뭐 이런데 뻥 하고 뚫을 때 이런데 뻥 하고 고점 뚫을 때 그때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일단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오늘도 쌍끌이 매도입니다. 다만 선물은 495개약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 비교적 양호합니다. 아, 삼성중공업 더 빠져. 와, 진짜. 조선주가 좀 시원찮네. 죄송합니다. 삼성중공업 저래도 뭐야 별론데. 여기 보면 지금 조선주가 좀 시원찮아요. 그죠? 조선하고 자동차가 비교적 이런 모습이거든요. 어떤 모습? 한번 좀 치고 갔다가 밑으로 다시 쳐져가지고 비실비실 되고 있거든요. 자동차도 그렇고. 한 번쯤 매수세 들어와서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는 권력인데, 이렇게 쳐져버리면 좀 별로입니다. 자, 저는 뭐가 아쉬운가 하면요. 아니, 카타르발 수주했다고 20년 만에 새로운, 예전의 영광을 찾나 어쩌나 올라갈 때 그렇게
뉴스를 그렇게 내더니 조금 흔들리니까 뭐라고 뉴스 나온 줄 알아요? 기간이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기간 한 달도 안 지났어. 한 달도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야, 조선주 신조선가, 별로 좋지 않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유, 한달 안에 그렇게 업황이 그렇게 왔다 갔다 변합니까? 그죠? 예전에 수주 받았던 것도 계약만 그렇게 돼 있지, 새롭게 발주받은 거한 척밖에 없네. 로얄 뭐 더치인가 뭐, 그죠? 옛날에 뭐 수주 받았던 거, 그런 뉴스들 나옵니다. 아마 이 조선주가 좀 흔들리는 거, 삼성중공 우선주가 10연속 상한가 갔던 거막 풀렸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조금 흔들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96만 원에 샀으면 지금 어떻게 됐나요? 50% 넘게 빠졌습니다. 아유, 50%만 빠졌어요. 60% 가까이 빠진 것 같네. 여기 산 사람 있으니까 거래됐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여기서 뭘 어떻게 하자고 96만 원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제정신인가 모르겠습니다. 욕심이 목끝까지 차서 그래요. 욕심. 자, 셀트리온 다시 한번 더 치고 가네요. 와우. 자, 확실히 공매도가 금지되고 난 다음부터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셀트리온 공매도에 많이 시달렸습니까? 그죠? 공매도가 없으니까 그냥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다닙니다. 야. 봐봐. 너 어저께 셀트리온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갔다 했잖아. 한번 챙겨 먹은 거 있으면 자료 한번 더 보내줘, 나중에. 오늘 나중에 먹은 것까지 합해서. 자, 슈프리마 2.4% 올라갑니다. 일단 좀 가자. 아유. 코스피 추가 상승합니다. 꽁이, 노스님이 듣고 있는 모양이네. 다 그에 맞춰서 하면 되죠. 꽁이, 디스코가 교육 갔대. 하도 안 보여서 3일 교육 갔답니다. 궁금해할 것 같아서 알려줍니다. 봐봐. 그런 거 있으면 좀 알아서 좀 보내줘. 그래,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 보내줘야지. 응? 여러분들, 어저께 하루만 셀트리온 200만 원 정도 수익 났는데요. 직장인입니다. 작습니까? 그죠? 결코 작지 않다 생각합니다. 합의가 하나 달라진 게 욕심 더 자제하고 그냥 과단성이 좀더 생긴 것 같아. 옛날보다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거지. 야, 슈프리맘 가자. 응? 3% 가네. 삼성중공업요? 좀더 지켜볼랍니다. 돌고 돌다 보면 한번 또턱 하고 올라오면요, 그럼 또 적당히 되는 겁니다.
이거 캡처해가지고 강의 자료. 욕심은 화를 부른다. 강의 자료. 자, 우리 팀원들 잘 봐요. 삼성중공업 더 처지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5,400까지는 밀릴 수 있거든요. 손실 좀 돼요. 자, 이렇게 강하게 한번 올라왔는데 여기 밑으로 다시 내려간다? 그거 가능성 매우 떨어집니다. 여기는 5,500원권은 반드시 지킬 가능성 높아요. 반드시란 표현이 좀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갈 때 계속 그냥 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끊고 여기서 다시 추가로 매수할 것이냐, 그것이 하나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후자 쉽게 끊고 싶지 않아요. 일단은 그죠? 일단 쉽게 끊고 싶지는 않아요. 한번 순환매 훅 들어오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슈프리마 멜린치가 딱 들어오면서 3% 일단 올라갑니다. 휴대폰 부품. 자, 크게 많은 종목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휴대폰 부품에는 LG노텍, KH바텍, 슈프리마 이 정도 딱 보면 돼요. 5G는 KMW, 에스테크가 요새 좀 괜찮던데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좀 내려오면 접근가나 RFH 하시는 맛이 갔어요. 이건 좀 그렇고요. KMW 정도 관심 한번 가져보면 될 겁니다. 자,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전부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전부 다 먹어요? 돈이 그죠? 몇천억 있습니까? 그렇다면 상대적 박탈감 인정합니다. 옆에 뭐 네이버, 카카오, 그죠? LG 화학, 우리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등등등 언택트, 바이오, 2차전지 이런 쪽막 날라갈 때 우리가 동참해서 먹었던 적도 있고, 예를 들면 도전비즈원도 16% 가까이 먹었어요. 그죠? 셀트리온도 40% 넘게 먹었어. 셀트리온 제약은 48% 먹었습니다. 그 뒤에 올라가는 거 만약에 좀못 먹었다, 그럼 완전 잘못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대먹고 싶습니다. 그럼 잘못한 거예요? 한 달에 40%씩 막 먹어내고 48%씩 먹어내고 했는데 그거 적당히 청산하고 딴데 들어가서 손가락 빨았습니까? 도전비전, 그죠? 슈프리마, 삼성중공업 들어가 막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날아가는 거 이런 거못 먹은 거, 물론 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들어가서 그거 잘못한 겁니까? 그렇게 한번 대먹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사자마자 8% 날아가고요. 현대차 사자마자 8% 먹고요. 셀판거 삼성 SDI 같아. 야, 타봐. 너내 닮아가 나중에 초단 탁군 되겠다. 아휴. 여기서 밀린다, 전고점이니까 밀린다 싶어 끊고 여기도 갔단 말이잖아. 와, 참 죽인다. 우리 대표 선수예요. 죄송합니다. 아, 먹었던 거 그럼 확인 한번 시켜드려 볼게. 요뭐 거짓말인지 구라인지 누구 이상한 애들처럼
사기만 하면 3000% 날라간다고 해가지고 뉴스나 나오고 그죠? 문자 이상한 거 날려가지고 응? 사라 사라 해가지고 뉴스 요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수익 인증 들어가시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들어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짓말한 게 있는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죠? 삼성전자 8% 먹었고 금액 신경 쓰지 마세요. 퍼센테이지 보세요. 그죠? 현대차 8% 먹었고 삼성전기 10% 넘게 먹었는데 이분이 좀 작아요. 슈프림 11% 먹었죠. 여기 삼성중공업 23% 이틀 만에 먹은 거 있습니다. 여기 있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셀트리온 대박 27% 수익 보이시죠? 셀트리온 제약 48% 수익 보이시죠?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생각합니다. 탑이 또 먹겠네. 휘에서 주춤한 건 팔고 여기 분봉에서 지지권 들어온 거 SDI 사고 와 죽인다. 응? 자 시장 양호입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온다는데 눈이 내립니다. Fresh Fallen Snow.
자, 미국 선물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자, 같이 상승 중이고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놨다는 거 좋다 그랬습니다. 폭락 이후에 그대로 끌어당기고 안 죽고 횡보 양호입니다. 추가로 갈 가능성 있어요. 선물을 외국인이 1177개 매수해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현물은 사주지 않습니다. 자, 슈프리마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 삼성중공업 또 쳐져. 셀트리온은 전일 고점 돌파한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십시오. 자, 삼성전자를 강하게 땡기네요. 3% 인근까지 땡기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1.9% 상승. 어저께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가격 정도는 그냥 사놓고 중장기로 갈만하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들어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장모님한테 한미약품하고 대한항공 던지고 삼성전자 어저께 사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야기도 했죠. 올라가네. 자, 지수를 강하게 땡길 때 삼성전자를 동원할 것이다. 그게 오늘 상황입니까? 오늘 일단 지수가 강하게 현재 올라갑니다. 강하게 양봉을 빵 세울 때 삼성전자 데리고 갈 것이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3% 올라갑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한순간에 뛰어버리네. 그죠? 자,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오를 폭이 좀더 있습니다. 하이닉스 밑으로 85,000원권으로 약간 주춤해지면 매수 가능해요. 수급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훨씬 좋아요. 지금 따라가기에는 조금 그래요. 좀 내려오면, 여기 좀 내려오면 조정 받으면 85,000원부터 사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처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분은 조금씩 챙겨가는 거 권유드립니다. 지금 조금 챙기고 30만 초반에서 다시 매수하면 돼요. 왜? 30만 초반은 여기 못 넘어가던 전고점 보이니까 강하게 뛰어넘었으니까 30만 초반은 지지할 겁니다. 자, 슈프리마가 4.6으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이게 삼성증권, 와, 참.
좀 빠집니다. 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불품 씁니다. 참. 기회를 안 주네. 우리 장모님 놀라는 거 아닙니까? 와, 던지라고 삼성전자 사라고 일요일날 이야기했는데, 그죠? 어저께 그죠? 딱 샀으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초강세 그 종목의 입장에서요. 삼성전자가 4%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가 2.85%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1.5% 코스피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0.78% 상승입니다. 다만 기관 외국인 수급은 양대 시장 다 마이너스고요. 선물을 외국인 1,800개로 상승 시키면서 매수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 물론 규모가 19억이니까 별로 높진 않습니다만 지수가 올라가는데 풋옵션 사고 있어요. 어이 없는 거죠. 자, 섹터별로는요. IT 전기전자 초강세 보이고 있고, 자, 남북 경협주 강세 보이던 것 조금 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 자동차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매 한번 들어올 수 있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겁니다. 자, 어떻게? 자동차 아까 조선주하고 비슷한 모습이랬잖아요, 그죠? 먼저 올랐다가 조금 주춤하고 밑에 처져 있는데 이렇게 반등 한번 나올 때. 이게 순환매 한번 넣을 수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때 조선주도 잘 빠져나오면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조선주 연이어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뭐 그만한 상황이고, 자, 게임주 강세 보이고 있고, 자동차 부품 강세, 반도체 소부장, 동진 세미캠 초강세 보입니다. 자, 2차전지 비교적 양호한 흐름. 자, 시장이 전일 미국 뉴스 하나 때문에 휘청휘청 했습니다만 그대로 끌어당기는 모습 보고 이렇게 되면 더 좋은 상황이다. 더 추가로 강하게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 넘어가는 초강세 보이면서 시장 상승 진행 중이다. 미국 선물도 플러스권 진행 중이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요.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